talking over something casual, and you got that wonder supernatural. Breathe you in, hold it out, come around, and I know I'ma keep you in view. I've been waiting forever for somebody. 안녕하세요. 어떻게 보면 박기동입니다. 네, 벌써 가을이 성큼 다가오고 있습니다. 자, 가을의 문턱에 지금 접어들고 있는데요. 가을이 되면 캠핑이 조금 생각이 나죠. 저도 이제 어쩌지 하다 보니까 드디어 캠핑에 입문을 했거든요. 근데 아무래도 여름에는 이 캠핑 한계가 있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전기를 풍부하게 쓸 수 있는 뭐 그런 특별한 차이가 있으면 사실 여름에도 한번 캠핑에 도전해 볼 수는 있는데, 이제 가을이 되면 본격적으로 많은 분들이 캠핑을 즐기실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자, 이 가을의 문턱에 그동안 국내 수입차 시장에서 정말 독보적인 위치를 점하고 있었던 폭스바겐 티구안이 이 가을의 문턱에 캠핑에 적합한 긴, 그죠? 티구안 올스페이스 모델을 국내에 새롭게 선을 보였는데, 요거 2세대 티구안의 페이스리프트 된 올스페이스이면서 더불어서 티구안 최초로 드디어 그동안 많은 분들이 기다리고 계셨던 드디어 티구안의 가솔린 모델이 도입이 됐습니다. 그래서 오늘 시승하실 모델은 2세대 페이스리프트 된 티구안의 올스페이스 2.0 TSI 모델입니다. 티구안 올스페이스는 정말 수입차 시장의 베스트셀러였던 티구안의 롱윌베이스 버전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실 공간 자체가 굉장히 여유가 있어지죠. 그렇게 되면서 기존의 티구안하고 투아렉하고 그 갭이 상당히 컸었다면 그 사이를 메꿔주는 모델로 티구안 올스페이스가 있었는데요. 이게 사실 국내에서도 이 여파가 좀 있습니다. 예전에 산타페 같은 경우에 맥스 크루즈라는 모델이 있었죠. 그리고 이 티구안이랑 동급이라고 할 수 있는 투싼 같은 경우에 기존에는 이제 투싼이 있고 투싼의 약간 롱 버전이 있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이제 국내 투싼이 예전 롱 버전으로 지금 국내가 통합이 됐죠. 그래서 지금은 투싼이 많이 커졌습니다. 그래서 이 티구안 올스페이스가 어떻게 보면 지금 현재 국내 투싼이랑 비슷한 급이다라고 볼 수 있는데, 사실은 뭐 어쨌거나 지금 현재 투싼보다도 조금 더 큽니다. 자, 올스페이스는 아무래도 이제 롱윌베이스 버전인 만큼 기존 티구안보다 휠베이스가 110mm가 더 길어졌어요. 11cm가 길어지면 사실 상당히 많이 길어진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2열 공간에서 좀 여유가 있을 것 같은데, 요게 국내 같은 경우에는 이제 올스페이스를 들여오면서 7인승으로 들여왔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 2열 공간이 많이 늘어났다기보다는 3열과 화물 공간이 많이 늘어났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휠베이스가 11cm 늘어난 것과 더불어서 전체 길이는 220mm, 22cm가 더 늘어났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트렁크 공간에서 확실하게 여유를 보일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그래서 사실 이 올스페이스 정도만 하더라도 이제 본격적으로 차 안에서도 차박을 하실 수 있을 정도의 공간이 나올 것으로 기대를 하게 되는데요. 저도 이제 캠핑 입문자로서 올스페이스를 시승을 해야 돼? 그래서 갑자기 막 마음이 동하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간단하게 한번 차박을 해볼 계획인데요. 자, 그러면 사이즈는 방금 말씀을 드렸는데 키도 기존 티구안보다는 조금 더 큽니다. 근데 폭은 똑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실내 공간에서, 1열 실내 공간에서는 차이는 없는데 2열과 3열과 트렁크 공간이 굉장히 넓어졌더라. 자, 디자인을 살펴보면 요 헤드라이트에서 딱 보시면 아, 요거 페이스리프트 된 2세대 티구안이구나 라는 거 바로 느끼실 수가 있죠. 티구안 2세대 때는 여기가 폭이 이렇게 평행으로 약간 일자 느낌으로 이렇게 되어 있었는데, 페이스리프트가 되면서
그릴이 아랫부분으로 조금 내려왔죠. 내려오고 헤드라이트가 끝부분을 이렇게 살짝 치켜 들어간 이런 느낌으로 디자인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헤드라이트에는 IQ 라이트라고 해가지고 매트릭스 LED 헤드램프가 적용이 됐습니다. 매트릭스이기 때문에 상향등을 켜고 가다가 앞에 차가 나타나면 상향등을 내리는 것이 아니라 그 차 부분만 불빛을 가려주죠. 그리고 주변은 상향등이고 앞차로 가는 불만 꺼주는 그런 형태가 됩니다. 그리고 맞은편에 차가 올 때도 그 차 방향으로만 불을 꺼주고 전체적으로는 상향등을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어두운 밤길에서 시야 확보는 잘 되지만 앞에 가는 차나 마주오는 차의 시야를 방해하진 않는다. 그 매트릭스 헤드램프가 적용이 되어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지금 이게 티구안 올스페이스잖아요. 그래서 올스페이스하고 기존 티구안하고 보면 사실 앞모습이 거의 비슷하게 생겼거든요. 근데 약간 차이가 나는 게 뭐냐면 이번에는 여기에 그릴 가운데 라이트가 추가가 됐습니다. 그릴에 라이트가 하나 추가된 점. 그렇게 되면 주간주행등이랑 이렇게 연결이 되는 것처럼 그렇게 연결이 되겠죠. 그리고 범퍼 같은 경우에는 기존에 이제 티구안 팔던 거랑 범퍼 모양이 조금 다른데 그동안 국내에 출시됐던 2세대 페이스리프트 된 그 티구안에서는 요 범퍼가 아니고 조금 더 심플한 범퍼였었는데 요거는 굉장히 멋있죠. 약간 아령 같은 느낌으로 그리고 아래쪽도 디자인이 바뀌어 가지고 이 범퍼는 굉장히 시원시원한 느낌이 들어 가지고요. 디자인적으로는 기존에 국내에 팔고 있던 티구안보다 훨씬 더 고급스럽고 좀 더 스포티하고 우람한 그런 느낌이 드는 디자인입니다. 얼핏 보면 거의 같아 보이는데도 사실은 디테일에서 약간의 차이가 있다는 점. 앞모습 굉장히 잘 나온 것 같아요. 자, 그릴이 이렇게 바뀐 부분들은 최근에 이제 뭐 투아렉, 티록 뭐 전체적으로 다들 이런 스타일을 지금 가져가고 있고요. 헤드라이트가 이렇게 살짝 파고 들어간 부분은 약간 골프 느낌이 나기도 하죠. 여기 주간주행등이나 이런 느낌들. 그래서 폭스바겐의 디자인 트렌드가 이런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다. 그런 부분들을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자, 옆모습은 페이스리프트 되기 전이랑 비교하면 사실 큰 차이는 없습니다. 디테일에서 이런 부분들 약간 디테일의 차이가 있는데 이런 부분들은 철판은 그대로 두고 플라스틱 부분들만 변화를 준 그런 느낌으로 보실 수가 있고요. 여기 이제 올스페이스라고 이름이 붙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올스페이스가 아닌 티구안이랑 비교한다면 아무래도 이 도어, 이 뒤쪽 도어가 엄청 긴 거, 이거는 그냥 한눈에 보더라도 확 차이가 나죠. 그리고 휠 같은 경우에는 기존 올스페이스랑 뭐 티구안이랑 같은 디자인 휠을 쓰고 있습니다. 이거 디자인 좀 바꿔주지. 그래도 올스페이스인데, 그죠? 이 디자인이 엄청 마음에 드나? 어쨌거나 같은 걸 쓰고 있고, 타이어는 23550R19 19인치 타이어를 쓰고 있고요. 그리고 타이어는 피레디 스코피온 베르데, 요거 기존에 쓰고 있던 그 타이어를 그대로 쓰고 있습니다. 자, 뒷모습도 티구안이랑 비교하면 뭐 큰 차이는 없습니다. 여기 약간 면발광 느낌이 나게끔 디테일이 바뀐 부분, 요거 페이스리프트 되기 전이랑 후랑은 바뀌었는데 지금 티구안도 이런 형태로 바뀌어 있기 때문에 이런 라이트라든가 이런 부분들에서는 큰 차이는 없고요. 여기 이제 올스페이스라고 배지가 붙어 있죠. 그리고 이번에 올스페이스 같은 경우에는 앞바퀴 굴림 한 트림으로만 출시가 됐거든요. 그래서 지금 그 폼모션 배지도 없습니다. 뒤에 버플러 팁이 이렇게 팁처럼 보이지만 요건 페이크고요. 버플러는 실제로 아래쪽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트렁크는 이거 눌러서 열리는 거 아니고요. 이쪽에 있는 버튼을 쓰거나 아니면 이렇게 킥으로 스마트 트렁크가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와, 짐이 엄청나게 들어가 있네. 제가 짐을 실어봤는데요. 실으면서 어떤 느낌이 드냐면 사이즈가 이거 XC60 제 차보다도 트렁크에 짐이 좀 더 많이 들어간다 이런 느낌이 좀 들었거든요. 제 차에는 이렇게 여유있게 안 들어갔었어요. 지금 굉장히 정돈이 잘 되어 있는 형태로 들어가 있거든요. 근데 사이즈를 비교해보면 이 차가 길이가 4730이고 XC60이 4110이거든요. 그러니까 얘가 길이가 2cm 정도가 더 길어요. 근데 휠베이스는 XC60이 훨씬 더 길죠. 그렇게 따지고 보면 XC60 같은 경우에는 2열 공간을 조금 더 확대하는 쪽으로 세팅을 했을 것 같고 그런 반면에 이 차 같은 경우에는 2열보다는 3열과 트렁크 공간을 좀 더 확대하는 쪽으로 실내가 구성이 된 게 아닌가 그렇게 약간 추측을 해볼 수 있는데 근데 실제로도 짐을 넣어보니까 이 차가 XC60보다 훨씬 더 잘 들어가는 느낌이 들어가지고 야, 짐 엄청 잘 넣었죠. 네, 엄청 잘 넣었습니다. 자, 이거 짐 내리면서 길이로 봤을 때 큰 차이는 없어 보이는데 확실히 XC60보다는 짐이 조금 더 쉽게 들어갔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고요.
지금 여기에 지금 이제 3열이 이렇게 있거든요. 3열이 있는데, 근데 아무래도 뭐 3열까지 쓰는 경우는 굉장히 드물겠죠. 그래서 정말 비상용으로 가끔 쓸 수가 있겠지만 보통 때는 이렇게 접어가지고 이렇게 접어서 화물 공간으로 이렇게 쓸 것 같다는 생각을 하게 되고요. 지금 이 상태에서 보면 여기 밑에 이 러기지 스크린을 여기 수납할 수 있게끔 되어 있거든요. 이런 것도 잘 해놓은 것 같아요. 그리고 아래쪽에는 요거 템포러리 타이어가 들어가 있는 거, 이 부분도 기존이랑 구성이 똑같고요. 아, 이거를 이렇게 세울 수도 있게끔 해놨구나. 이렇게 세우게 되면 아무래도 이제 공간을 다양하게 나눠서 쓸 때 도움이 되겠죠. 그 다음에 이쪽에 있는 요거 같은 경우 이제 그 트렁크 조명으로도 쓰는데, 그죠? 이제 트렁크 조명도 되는데 떼가지고 손전등으로도 쓸 수 있게끔, 캠핑할 때 손전등으로 쓸 수 있는 그런 용도로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쪽에 있는 이 레버를 통해서 지금 2열을 눕히는 거거든요. 예. 그리고 이쪽에는 지금 220V 단자도 마련이 되어져 있습니다. 이런 것도 잘 되어 있죠. 캠핑하는데 이게 뭐 전기가 아주 충분하진 않지만 아주 간단한 전기 정도는 쓸 수 있게끔 이렇게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럼 2열도 눕혀가지고, 2열 같은 경우 이게 눌러서 딱 눌러주면 이게 딱 결속이 되거든요. 세울 때는 이렇게 되어 있고 눌러서 딱 고정을 시켜주면 그러면 이렇게 바닥이 되는데, 요게 지금 바닥이 아주 평평하진 않아요. 특히나 여기랑 여기랑 단차가 조금 있거든요. 3열 시트가 조금 더 높아요. 근데 요거 이제 물론 올라가서 눕게 되면 그렇게 뭐 심할 것 같진 않은데 아주 평평한 건 아니더라. 그래도 공간 자체는 꽤 여유 있게 나왔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제가 들어가서 한번 누워보면 발끝을 여기에 맞추면 와 확실히 여유가 있구나. 오, 2열까지 지금 머리가 굉장히 여유가 있는데요. 이 정도로 여유가 있나? 오, 지금 여기가 살짝 불룩했잖아요. 근데 제가 엉덩이로 눌러가지고 이게 불룩한 게 티가 별로 안 나요. 이렇게 누웠을 때. 이렇게 해서 여기 이제 뒤에 머리 받침 넣고 이렇게 해서 누워보면 생각보다 바닥은 꽤 평평하게 나올 것 같아요. 육안으로 보이는 것보다 실제로 누워보면 바닥은 좀 더 평평해진다는 거. 나름 팁이라고 할 수가 있겠네요. 근데 길이가 생각보다 굉장히 여유 있습니다. 그리고 머리 위 공간도 이 정도면 XC60보다 머리 위 공간이 좀 더 나은 것 같은 느낌이 좀 드네요. 네. 완전히 뭐 편하진 않지만 그래도 이 정도는 앉을 수 있다는 거. 여기가 약간 파져 있거든요. 이 정도 공간은 나오고 3열에 이쪽에 컵홀더 넣을 수 있는 거, 수납 공간 이런 부분들도 마련이 되어 있고. 자, 그럼 3열 공간을 한번 확인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걸 세우고 상태에서 이렇게 되는구나. 원터치로 이렇게 하면 이제 3열에 탑승을 할 수가 있는데, 아이고, 와, 3열은 진짜 좁네요. 이게 지금 이게 슬라이드를 뒤로 밀어 놓은 상황이거든요. 이 상태에서는 보시는 것처럼 다리가 안 들어가죠. 이렇게 못 들어가요. 근데 이 상태로 이렇게 하면 이 정도, 그러니까 2열에서 시트를 앞으로 약간 당겨주면 그럼 이 정도 지금 탑승 가능하거든요. 슬라이드를 앞으로 당겨줘야만 탑승 가능하더라. 뭐 그래서 3열은 지금 공간으로 봤을 때 보시면 이 정도 공간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뭐 애들은, 그죠? 어린애들은 여기도 어느 정도 탈 수는 있긴 하겠는데 성인은 거의 타기 힘든 그런 공간입니다. 자, 2열 공간은 지금 이게 아까 슬라이드가 당기면 여기까지 당길 수가 있고요. 아까 3열에 타려고 하면 한 요 정도까지는 해줘야 3열에 누가 탈 수 있을 것 같은데 거의 앞 시트에다가 붙여야 되는 상황이죠. 슬라이드를 쓰면 이 정도, 오, 슬라이드 길이가 굉장히 여유가 있습니다. 이 정도 하게 되면 2열도 굉장히 여유 있는 공간이 나온다는 거. 3열을 안 쓴다고 가정했을 때 2열이 이 정도면 꽤 여유가 있으면서 트렁크 공간도 꽤 여유가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죠. 등받이는, 오, 생각보다 등받이는 꽤 많이 눕습니다. 이 정도면 뭐 여유가 있네요. 2열에도 송풍구 마련되어 있고 온도 조절이 되고 2열에 열선 시트, 그 다음에 USB는 없고 시거잼만 연결할 수 있게끔 되어 있네요. 그러고 보니까 2열에 저 테이블은 없어졌나? 기존에 여기 2열에
플라스틱으로 된 테이블이 있었거든요. 근데 테이블이 없어졌네요. 대신 시트백 포켓이 지금 세 개로 나눠져 있는 시트백 포켓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자, 이게 엔진룸이 보통 이게 후크를 열고 나면 이 도대체 어디에 이걸 레버가 있는지 엄청 찾게 되잖아요. 제발 이렇게 가운데 이렇게 좀 레버를 이렇게 좀 넣어주세요. 이렇게 여기 가운데 딱 있으니까 얼마나 찾기 쉬워. 이거는 이쪽에 있는 차도 있고 이쪽에 있는 차도 있고 이거 레버도 이렇게 제끼는 것도 있고 들어올리는 것도 있고 진짜 가지각색이거든요. 진짜 헷갈리는데 이거는 그냥 한가운데 손 딱 넣어서 들어올리면 쉬워요. 아, 이렇게 해주면 얼마나 좋아. 그죠? 이거 별거 아닌데. 자, 여기에는 2.0 TSI 드디어 그죠? 폭스바겐 SUV에 드디어 가솔린 엔진이 적용이 됐습니다. 자, 가솔린 2.0 터보 엔진이고요. 최고 출력이 186마력에 최대 토크가 30.6kgm면 토크는 상당히 괜찮은 편이죠. 자, 그리고 기존에 티구안 모델들이 그 DCT를 쓰고 있었는데 이번에 8단 자동 변속기로 바뀌었습니다. 그 점도 사실은 어떻게 보면 이게 6단 자동하고 6단 DCT, 7단 DCT 이렇게 비교해 보면 DCT가 아무래도 조금 유리한 점들이 있거든요. 약간 그 어색한 점은 있다고 하더라도 여러 가지 기능적인 면에서 효율성 면에서 아무래도 DCT가 나은 점이 있는데 이게 8단 자동으로 가게 되면 나름 8단 자동도 효율성이나 여러 가지 면에서 괜찮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8단 자동 변속기가 적용이 됐고요. 말씀드렸듯이 앞바퀴 굴림 하나만 출시가 됐습니다. 그래서 제로백이 이게 9.3초인데 이게 최고 출력이 186마력이면 2.0 터보란 말이에요. 물론 차가 이제 좀 더 크긴 하지만 9.3초가 조금 아쉬운 생각이 들긴 합니다. 근데 이제 아무래도 가솔린이니까 연비도 좀 많이 고려를 한 게 아닌가 그렇게 추측을 하고요. 뭐 9.6초 정도 되면 그냥 무난한 주행을 하는 데는 뭐 전혀 문제가 없을 정도의 가속력은 갖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덕분에 연비가 10.1km가 나오거든요. 리터당. 그 정도면 뭐 이 덩치를 생각해 봤을 때 연비도 무난하게 잘 나온 것 같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자, 인테리어는 티구안이 페이스리프트가 되면서 바뀐 그 부분이 그대로 적용됐습니다. 그러니까 올스페이스 기준으로 본다면 기존에 비해서 인테리어 꽤 많이 바뀐 거죠. 지금 계기판 같은 경우에는 이제 디스플레이로 되어 있는데 이게 기존에는 티구안에는 그냥 바늘이었고 올스페이스에는 디스플레이였거든요. 그 디스플레이가 그대로 적용되어 있으니까 뭐 올스페이스 기준으로는 계기판 부분은 크게 바뀌진 않았는데 이쪽이 와이드 타입의 모니터로 바뀌었고요. 그리고 여기가 바뀌었습니다. 전자식으로 바뀌면서 기존에는 이 다이얼식으로 그 폭스바겐 특유의 그 다이얼식 그 온도 조절 장치가 있었던 부분이 지금은 터치식으로 바뀌었고요. 그리고 이번에 새롭게 통풍 시트가 적용됐습니다. 오, 드디어 통풍 시트가 적용됐다는 점 아주 반가운 점이죠. 자, 그리고 기어 레버도 디자인이 바뀌었습니다. 디자인이 바뀌면서 레버 윗부분에 디스플레이가 적용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걸 기어를 움직여보면 위에 PRND가 여기에 적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불이 들어오거든요. 이걸로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쪽에 있는 배열되어 있는 버튼의 위치도 조금 바뀌었습니다. 드라이브 모드가 기존에 이쪽에 있던 게 이쪽으로 바뀌어가지고, 왜냐면 여기 드라이브 모드 버튼이 이쪽에 있으면 잘 안 보이거든요. 근데 옮겨가지고 그나마 드라이브 모드 버튼이 좀 비교적 잘 보이는 위치로 옮겨왔다는 거, 요거 반가운 일이라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지금 스마트폰 무선 충전 기능도 이번에 추가가 됐습니다. 기존에도 여기 똑같이 트레이가 있었는데 이번에는 이제 무선 충전도 적용이 된 거죠. 그리고 USB-C 타입 두 개가 마련되어 있고 컵홀더 이런 부분들은 비슷하고 전체적으로 이 레이아웃은 비슷해요. 근데 안쪽에 있는 디테일들이 좀 많이 바뀌고 기어 레버라든가 이런 내용들이 바뀌었다라는 거. 그리고 스티어링 휠도 디자인이 이번에 바뀌었습니다. 이것도 저는 아주 마음에 들어요. 기존에 있는 거 너무 좀 올드한 느낌이 들었는데 약간 얘도 기존에도 D컷이긴 했지만 이번에도 D컷이면서 약간은 좀 미래적인 느낌도 나고 예쁜 스타일의 스티어링 휠로 바뀌었습니다. 이것도 아주 마음에 들어요. 그리고 헤드업 디스플레이가 컴바이너 타입으로 적용되어 있는 거는 기존이랑 똑같고요. 그래서 인테리어는 전체적으로 레이아웃을 유지하면서 디테일들을 바꾸고 그리고 또 통풍 시트가 적용되고 스티어링 휠 바뀌고 이런 부분들 저는 상당히 잘 바뀌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시트 같은 경우에 내장이 요거 브라운 시트가 이번에 새로 추가가 돼가지고 바깥에 외장을 화이트로 선택하실 경우에 실내를 브라운으로도 뭐 선택하실 수가 있다는 거, 그것도 이번에 바뀐 부분입니다. 자, 그리고 모니터는 이쪽에 기본 메뉴가 지금 빠져 있는 상황이거든요. 이게 홈 화면이어서
그렇게 약간 위젯처럼 이런 형태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메뉴도 기존의 뭐 폰트랑 이런 느낌들은 비슷하긴 한데 그래도 뭐 깔끔하게 정리가 되어 있는 상황이고요. 지금 안드로이드 오토가 있거든요. 그래서 케이블로 꽂아서도 쓸 수도 있고 지금 아침에 제가 케이블로 꽂아서 안드로이드 오토를 세팅을 했는데 지금은 무선인 상태에서도 안드로이드 오토가 적용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안드로이드 오토 상황에서는 뭐 카카오 앱이나 벅스나 플로 이런 거 뭐 또 팀앱 또 쓸 수가 있죠. 그래서 이런 점들을 쓸 수가 있어 가지고 기존에도 어차피 내비게이션 있긴 있거든요. 폭스바겐 자체의 내비게이션 있긴 합니다만 아무래도 국내에서는 그 팀앱이라든가 아니면 카카오 앱이 이런 부분들이 좀 더 익숙하시니까 요거 쓰시게 되면 그냥 카카오 앱이 바로 그냥 쓰실 수 있어 가지고 뭐 내비게이션 편의성도 바로 해결이 되고요. 그리고 오디오도 자기가 평소에 쓰고 있는 스트리밍 하는 오디오를 그냥 그대로 쓰시면 되는 거고 그다음에 안드로이드 오토를 쓰게 되면 음성도 지원이 되거든요. 여기 음성 버튼 있잖아요. 요거 눌러 가지고 펠리시아 카페 카카오 맵에 연결하겠습니다. 네. 펠리시아 카페 나오죠. 그럼 바로 안내를 시작해서 뭐 이걸 바로 쓸 수도 있고. 자, 그리고 음악도 음성으로 재생이 되거든요. 악동 뮤지션 전쟁터 틀어줘. 네, 알겠습니다. 벅스의 AKM이 우리 전쟁터 재생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명령을 하고 난 뒤에 나올 때까지 시간이 좀 걸리긴 하네요. 그걸 굳이 따라서 다 설명해 줘야 되나? 안 해도 될 것 같은데 어쨌거나 뭐 듣고 싶은 음악이 있으면 바로 음성 명령으로 뭘 찾아서 바로 음악 재생되는 거. 이런 부분들도 기존에 있는 게 조금 불편하다고 하더라도 또 안드로이드 오토를 쓰게 되면 안드로이드 오토에서 이런 부분들 다 지원이 되니까 어쨌거나 음성으로 바로바로 찾아주니까 그런 점들도 좋고요. 그리고 이쪽에 있는 온도 조절하는 부분도 이게 터치식으로 돼 있어서 온도 조절도 이렇게 터치로 하실 수가 있고 바람 세기도 이렇게 터치로 하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통풍 시트 같은 경우에 기본적으로 이게 통풍이랑 열선 버튼은 하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하나를 켜게 되면 지금 두 개가 같이 올라와요. 그래서 열선을 선택할 건지 통풍을 선택할 건지는 자기가 여기서 그냥 결정을 하시면 되는 거죠. 이쪽에도 켜보면 이제 만약에 통풍을 끄고 열선을 하겠다. 1단, 2단, 3단 선택하시면 되는 거죠. 끄고 통풍. 네, 기존에는 2.0 디젤의 최고 출력이 150마력이었죠. 그랬는데 이번에는 이제 2.0 가솔린 터보로 바뀌니까 출력이 186마력으로 올라가서 사실 힘적인 측면에서는 상당히 여유가 있습니다. 터보 엔진인 만큼 아무래도 토크도 디젤 못지않게 상당히 강한 편이긴 하죠. 근데 이제 아무래도 처음 초반 출발할 때는 살짝 굼뜬 느낌이 들긴 하거든요. 아무래도 이제 터보 엔진의 특성상 그런 부분은 약간은 감안을 해야 되는 상황이고요. 근데 변속 기가 자동 8단으로 바뀐 만큼 초반 DCT의 약간 울컥임 이런 부분들은 거의 사라져 가지고요. 비교적 매끄럽게 주행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전체적으로 뭐 힘을 뽑아내는 것뿐만 아니라 전체적으로 주행이 좀 상당히 매끄럽다는 생각이 들고요. 하체도 기존의 티구안도 그렇고 티구안 올스페이스도 그렇고 뭐 비교적 매끄럽고 좀 부드러운 그런 스타일이었죠. 특히는 이제 티구안과 비교를 해보면 이 휠베이스가 11cm나 더 길잖아요. 그러면 휠베이스가 11cm 차이가 나면 주행 감각에서 꽤 큰 차이가 나거든요. 아무래도 차가 조금은 진중한 느낌 그리고 약간은 이렇게 점잖은 그런 느낌을 좀 줄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올스페이스가 승차감 면에서는 아무래도 조금은 더 승차감이 좋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전체적으로 아무래도 독일 차인 만큼 기본적으로는 살짝 단단한 느낌이 있긴 하지만 그래도 요철도 비교적 잘 걸러주고 그리고 이것 자체가 아주 스포티하게 세팅된 차가 아니기 때문에 승차감은 뭐 상당히 좋은 편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이게 최고 출력이 186마력에 제로백이 9.3초거든요. 그럼 9.3초면 뭐 비교적 무난하게 주행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이렇게 가속을 해보면 뭐 가속 자체는 굉장히 시원시원하게 잘 되는 편입니다. 지금 뭐 힘에서는 뭐 부족한 걸 전혀 이야기할 수가 없죠. 이게 2.0 터보에 186마력이면 힘은 뭐 엄청 좋은 편이죠. 근데 지금 아무래도 이게 키가 있고 이 상대적으로 길이 대비
폭이 조금 짧았다고 볼 수가 있잖아요. 이게 기존의 티구안이랑 같은 폭인데 길이만 더 늘어났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길이 기준으로 봤을 때는 폭은 좀 좁은 편이거든요. 그렇게 보면 비례적으로 봤을 때 이 롤에 대해서는 조금은 더 취약할 수밖에 없지 않을까. 물론 키가 많이 커진 건 아니긴 합니다만 비례적으로 봤을 때 그런 느낌을 조금 들게 하는데요. 야, 이게 가솔린 엔진이니까 6000rpm까지 그냥 빡빡 쓰네요. 네. 자, 코너에 이렇게 들어가 보면 아무래도 롤이 조금 느껴지죠. 네, 롤은 좀 있다라는 느낌을 가지게 됩니다. 티구안보다 아무래도 올스페이스가 롤은 좀 더 클 거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스포츠 모드로 한번 바꿔보면 일단 드라이브 모드 말고 기어 레버를 밑으로 한번 내리면 그러면 변속기가 이제 S로 바뀌거든요. 이렇게 되면 변속기가 조금은 더 저단을 적극적으로 쓰게 되죠. 그렇게 되면 기어가 많이 안 올라가니까 속도를 조금 줄였다가 다시 재가속할 때 응답성 자체가 훨씬 더 좋아지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는데, 근데 이게 드라이브 모드의 또 스포츠 모드는 또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 드라이브 모드 버튼을 눌러서 스포츠로 바꾸게 되면 그러면 차이가 뭐가 나느냐? 얘가 조금 더 기어를 조금 더 많이 내리나? 순간적으로 약간 그런 느낌이 살짝 들긴 하는데 이거는 이제 느낌적인 거고요. 뭐냐면 그냥 이 변속기 S 모드보다 스포츠 모드가 되면 기어를 좀 더 많이 한 단 더 내릴 것인가? 그럴 것 같지는 않고요. 그럼 차이는 뭐가 나느냐면 이 스티어링 휠이 조금 더 무거워집니다. 드라이브 모드가 스포츠로 바뀌게 되면 이게 전자제어 서스펜션은 아니어가지고 서스펜션이 더 단단해지진 않거든요. 그렇긴 한데 핸들은 조금 더 묵직해집니다. 스포츠 모드가 되면. 아이고, 전자제어를 확 잡아버리네. 지금 슬립이 조금 나니까 그 전자제어가 확 잡아버리네요. 그렇게 해서 엑셀을 밟아도 더 힘을 못 쓰게끔 굉장히 적극적으로 안전을 위해서 지금 잡아준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럼 이번에 수동 모드를 써서 그냥 이 상태에서 그냥 패들 시프트만 쓰더라도 바로 수동이 되긴 하거든요. 그렇긴 한데 이렇게 되면 또 조금 있으면 다시 뒤로 돌아가니까 아예 레버를 오른쪽으로 밀어버리면 이렇게 되면 완전히 수동 모드가 되는 거죠. 지금 회전수 보정도 꽤 적극적으로 잘 해주는 편입니다. 힘이 뭐 이 정도면 상당히 좋은데요. 지금 코너에서 이게 롤이 좀 있긴 합니다만 그렇다고 해서 그립을 확 잃어버리는 정도는 아니에요. 기어 변속도 꽤 적극적으로 해주는 편이어 가지고 나름 뭐 무난하게 탈 수는 있네요. 이게 힘이 있고 가솔린 엔진이라서 회전수를 높게 쓸 수 있다 보니까 지금 이런 거를 시도를 해보는데 이 차가 기본적으로 약간 스포츠 성향은 전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롤도 꽤 크잖아요. 그래서 코너에서 사실 세게 밀어붙이면 이렇게 언더가 살짝 나면서 그때 바로 이제 전자제어가 들어가서 더 이상 이렇게 슬립이 나지 않도록 제어를 잘 해주고 있어서 어느 정도 장비를 믿고 주행을 해도 되긴 합니다. 그렇긴 하지만 뭐 이 차가 이렇게 스포츠 성향은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타는 일은 사실 거의 없다고 보고요. 근데 웬만한 이 차가 버틸 수 있는 가혹한 조건 내에서도 차체가 비교적 잘 버틴다 뭐 그런 정도만 확인을 하고 또 생각보다 힘은 뭐 굉장히 여유가 있습니다. 스포츠 모드랑 수동 모드까지 쓰게 되면 뭐 산길을 올라가면서도 꽤 재밌게 가속을 즐길 수 있을 만큼 힘은 굉장히 여유가 있는 편입니다. 자, 드라이브 모드는 에코, 노멀, 스포츠, 인디비주얼 이렇게 되어 있고요. 자, 인디비주얼 설정하는 거는 조향, 스티어링, 그다음 구동장치, 파워트레인, 그다음에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 라이트 어시스턴트, 원격 에어컨 제어 이런 부분들까지 인디비주얼에서 설정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보통은 이제 인디비주얼이 주행과 관련된 부분들만 하게 되는데 이 같은 경우 이제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이나 조명 관련된 부분도 인디비주얼에서 한꺼번에 같이 설정할 수 있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이제 서스펜션은 설정하실 수가 없고 스티어링 휠과 파워트레인 정도만 설정을 하실 수가 있는 거죠. 근데 전체적으로 뭐 노멀 모드에서 주행을 해보면 이 차는 그냥 데일리로 아니면 또 패밀리로 쓰기에는 그냥 무난한 수준의 비교적 매끄럽고 부드러운 그런 승차감을 갖고 있는 수준. 그러면서 이렇게 독일 차에 기대하는 그 약간의 단단함 그런 맛을 살짝 가미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이랑 또 차를 유지해주는 기능도 적용이 되어 있어 가지고요. 뭐 일상적인 주행에서
뭐 장거리 여행을 한다든가 그런 거 하기에도 크게 어렵지가 않고, 근데 이제 차로 유지 기능 같은 경우에는 이 스티어링 휠을 전기 모터가 이렇게 돌려주잖아요. 근데 그 돌릴 때 힘이 다른 차들보다 상대적으로 조금 약한 듯한 느낌. 핸들을 잡고 있을 때 차가 이게 스티어링 휠을 돌리잖아요. 자기가 알아서. 그때 얘가 좀 힘있게 돌려주면, 아, 얘가 상당히 이게 지가 알아서 잘 잡고 가는구나. 이런 느낌을 좀 줄 수 있는데, 얘는 이렇게 힘있게 돌리는 느낌이 아니고, 약간 좀 수줍은 듯이 돌리는 느낌이어가지고, 그래서, 아, 이게 지금 길을 잘 잡아서 갈 수 있을까? 그런 걱정을 살짝 하게 되긴 하는데, 그래도 비교적 도로 중앙은 잘 찾아서 가는 편입니다. 그리고 내비게이션을 켜놓게 되면 내비게이션 정보랑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 정보랑 현재 주행 속도 이런 부분들이 헤드업 디스플레이에 같이 다 표시가 되고 있고요. 이번에 티구안 올스페이스는 페이스리프트가 되면서 이제 가솔린 엔진으로 바뀌었잖아요. 그러면서 기존의 디젤에서 가솔린으로 바뀌는 만큼 일반적으로 그 디젤이 가솔린 엔진보다 더 비싸니까, 그렇게 되면 이건 페이스리프트가 되면서 가격이 조금 더 내려가지 않을까 그렇게 기대한 부분들도 있었을 텐데, 실제로는 가격이 조금 올랐거든요. 근데 이게 그 자연흡기 엔진이 아니고 터보 엔진이니까 일단 기본적으로 뭐 자연흡기 엔진보다는 조금 더 비싸긴 하겠죠. 그리고 변속기도 또 8단이 들어간 부분들도 있고, 그리고 지금 이번에 새롭게 적용된 통풍 시트 이렇게 적용 같은 거 적용된 부분들도 사실은 살짝 업그레이드 된 부분이긴 하죠. 근데 이제 최근에 아무래도 이게 원가 상승 요인들이 워낙 많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까지 감안을 해서 가격이 조금 오른 게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고요. 조금 가격이 오른 부분이 조금 부담이 될 수 있긴 하지만, 우리가 뭐 납득할 수 없는 수준은 아니어서, 그래서 기존의 뭐 투아렉이나 더 윗급으로 더 큰 차까지는 필요하지 않고, 이제 티구안급을 원하시는 분들, 가격도 어느 정도 그 정도 선에서 원하시는 분들, 근데 또 차박이나 이런 부분들을 생각해 가지고 공간은 조금 더 여유 있었으면 좋겠다 라고 하시는 분들에게 적합한 모델로 티구안 올스페이스가 등장을 했고요. 그리고 이번에 또 가솔린 엔진을 넣어 가지고 아무래도 뭐 주행 질감이나 이런 부분에서도 훨씬 더 깨끗한 그런 느낌들을 줄 수가 있고, 또 터보 엔진이어서 힘도 부족하지 않고, 또 차를 뭐 잠깐씩 세워놓고 있는다든가 할 때도 아무래도 디젤보다는 좀 심적으로 부담이 적죠. 다만 이제 연비가 조금 떨어지는 부분이 아쉬운 부분이긴 한데, 최근에 지금 가솔린이 디젤보다 더 싸잖아요. 디젤이 100원 가까이 더 비싸더라고요. 그래서 야, 이런 시대를 사는구나 이런 생각을 했는데, 어쨌거나 다행히 가솔린 가격도 지금 좀 안정이 되고 있는 상황이어서, 근데 지금은 뭐 다들 SUV에서도 다들 이제 가솔린을 선택하시는 시대가 되어 버려 가지고요. 그래서 오늘은 페이스리프트로 돌아온 티구안 올스페이스 가솔린 2.0 터보 모델을 시승을 했는데요. 총평을 하자면 그동안 아쉬웠던 부분들을 잘 해결해서 나왔다. 가솔린도 적용됐고 통풍 시트도 적용됐고, 그리고 아무래도 그동안 티구안이 국내에서 그렇게 많이 팔렸던 데는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적당한 가격과 적당한 사이즈, 그러면서도 또 주행 감각이라든가 뭐 그런 부분들도 굉장히 매끄럽고 여유가 있어 가지고, 디자인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큰 인기를 끌었었는데, 이번에 이제 올스페이스가 출시가 되면서 거기에서 조금 아쉬웠던 공간도 확보를 하고, 그리고 이제 가솔린 엔진도 적용을 하고, 이번에는 통풍 시트, 제가 그렇게 강조하는 통풍 시트까지 이제 적용을 해가지고 나름 아쉬웠던 점들을 잘 보완을 해서 출시가 된 만큼 기다림에 보람이 있다. 뭐 이런 정도로 정리를 하고 저는 이제 캠핑을 가보도록 하겠습니다.